아, 오늘 승부에 따라 결승 진출이 가려지기 때문에. 두 번째 도전인데요. 그렇죠. 아까워요. 잘 쳤는데. 굉장히 아쉽게 빗나갑니다. 4세트의 첫 공격 실패로 돌아갑니다. 두께와 그 회전의 양이 딱 일체가 돼야지 이제 득점 코스로 가는 공인데. 그래도 뭐 저는 뭐 최지민 선수의 선택 괜찮다고 봐요. 리버스로 선택하죠. 네. 회전 잘 살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곤란한데요. 옆으로 빠져나가네요. 지금 굿샷이에요. 잘 쳤어요. 네. 이렇게 공이 뭐 물론 피해 다니는 거거든요, 공이. 그렇죠. 이건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뭐왜 빠졌지? 뭐 분석할 필요가 없어요. 뒤돌리기. 빠질 틈이 안 보이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또 키스 잘 나면서 다음 공이 뒤돌리기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게 이제 경기 운이에요. 그렇죠. 이적구가 딱 맞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딱 키스가 나주면 빨간 공은 좋은 자리에 있게 되고 내공 치기 좋은 자리로 이동한단 말이죠. 연속 뒤돌리기. 시원하게 샷을 하죠. 이거는 의외인데요. 이 공은 아, 최지민 여기서. 선수가 너무나 확실하게 한 점을 맞추고 싶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당점이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렇죠. 빗나갔고요. 비껴치기 대회전. 김봉규 선수도 두께를 얇게 맞추면서 좋은 공을 흘려보냅니다. 조금 더 두껍게 맞아야지 돼요. 그렇죠. 노란 공이 이렇게 장쿠션과 장쿠션을 가로지를 동안 내 공을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두께가 얇았고 지금 최지민 선수 원뱅크 뭐 넣어치기 걸어치기 다 좋아요 지금. 뱅크샷 기회. 네. 잘 쳤죠. 놓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트에도 8이닝에 뱅크샷 3뱅크 하나 성공시키고 공이 모이면서 또 뱅크샷으로 연결됐는데 한번 놓쳤단 말이에요. 그렇죠. 3뱅크를 뭐 설계 안할 수가 없죠. 연속 뱅크샷. 여기서 기다려 봐야죠. 이렇게 놓치네요. 이건 잘 쳤는데. 아, 너무 아쉽겠습니다. 지금은 뭐잘 쳤습니다. 이렇게 잘 치고 나서는 뭐 스스로에게 분명한 건잘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스스로 책망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김보미 선수가 아주 까다로운 공을 받았어요. 두 뱅크로 노란 공을 먼저 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지금은 오른쪽 회전을 아무리 많이 주고 코너를 줘도 지금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출 수가 없어요. 3뱅크로 네. 일단은 뭐 브릿지 잡기도 자세 잡기도 어렵지만요. 파워가 있다라면 노란 공 왼쪽을 쳐서 앞돌리기를
아예 역회전을 이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리버스를 선택하네. 아, 지금은 리버스보다는 노란 공과 아래쪽 쿠션 사이로 역회전으로 좀 공을 일단 집어넣어 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집어넣었는데 공이 상단 당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밀려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도저히 회전력으로 해볼 수 없는 그런 각도 진행으로 예, 갔습니다. 3대 0으로 앞서고 있는 최지민. 뒤돌기. 얇게 맞아야죠. 아, 얇은 것까지는 했는데 최지민 선수 속도가 너무 빨라요. 예. 지금은 같은 두께에 맞더라도 지금과 같은 그런 배치에서 빠른 속도면 짧아지는 현상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께에다 조금 더 안정감 있는 속도가 필요했었어요. 그렇죠. 옆돌리기 대회전. 네. 무난하게 지금 가고 있죠. 그렇죠. 득점 성공입니다. 4세트 들어 김보미의 첫 득점. 앞돌리기를 구사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장에서 장으로 가야지 짧게 가는 게 좋죠. 김보미 선수가 아주 제대로 보내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한 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뒤돌기. 하단 당점을 좀 써야 될 각도죠. 네, 컨트롤 잘 된 것 같은데요. 네, 3점. 연속 3점. 이렇게 아래쪽 주고 저렇게 구사하는 게 막상 쳐보면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지금 샷은 정확했어요. 오우, 스핀볼. 일단 공은 길게 뻗고 있어요. 네.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아, 아슬아슬하게. 근데 뭐 중간에 키스의 위험은 있었지만 김보미 선수의 해법은 지금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죠. 두껍게 쳐서 회전이 최대로 살아있었기 때문에 2에서 3로 갈 때 저렇게 길게 공이 진행이 되는 거죠. 최지민 선수 또다시 이제 뱅크샷. 네. 기회죠. 짧게 장쿠션 한 번 더 맞아야죠, 이제. 어. 네. 득점 성공입니다. 다시 앞서가는 최지민. 다음 공은 더 투뱅크로 연결이 됐는데요. 네. 다시 한번 뱅크샷. 아, 잘 들어갔어요. 이번에도 맞춰냅니다. 연속 4점, 7대 3. 최적 두께에 부딪히면서 깔끔한 득점입니다. 상당히 오래 고민을 하죠. 지금 네, 이건 투뱅크 또 한번 갈만해요. 아래쪽 장쿠션을 맞춰서 장단 맞고 빨간 공 오른쪽을 노리는 그 두께를 설계해야 됩니다. 네. 아, 이번 뱅크샷마저 들어간다면 확실히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바로 이거죠. 굿샷이에요. 좋습니다. 네. 3연속 뱅크샷 성공.
LPBA에서는 이 3연속 뱅크샷 보기가 참 이 힘들거든요. 그렇죠. 어우, 아. 최지민 선수의 뱅크샷 위력이 있습니다. 네.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는데요. 아, 지금 뭐 뱅크샷으로 풀어내기는 어려운 배치고요. 흰 공의 왼쪽을 맞춰서 단장단으로 길게 비껴 내려오는 그런 방법. 어, 3뱅크 갔어요? 오! 4죠! 4개 연속 뱅크샷으로 세트를 끝내버리네요. 와, 정말 오, 감탄을 자아내는 플레이입니다. 연속 4개의 뱅크샷. 저는 이거 뱅크샷 길이 없다라고 봤는데 3뱅크 길을 찾아냈습니다. 최지민 선수가. 와, 오, 네. 정말 대단합니다. 4개 연속 뱅크샷은 저는 LPGA에서 처음 봐요. 아마도 최초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최지민 선수가 이렇게 폭발적인 뱅크샷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4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경기는 5세트로 향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